네, 이렇게 해서 포토샵에서 네, 불러왔어요. 불러왔죠? 이거 이제 세 개를 다 합칠 건데, 먼저 얘네하고 합칠 거예요. 우선 얘를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같이 맞춰줍니다. 딱 맞죠? 그다음에 얘하고 두 개를 다 동시에 쉬프트 키나 뭐 컨트롤 키 눌러서 동시에 선택하고 얘를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또 넣어줍니다. 네, 아까 대충 이렇게 맞았었죠? 네. 가운데 휠 버튼 네, 하고 Alt 키 눌러서 돌리면서 네, 얘네들의 위치를 네, 잡아주고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리터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바닥에다가 이런 이제 재질들이 있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질들. 네, 이 재질들을 좀 집어넣을 거고. 네, 이제 이런 형식으로 리터치를 지금 이제 진행할 건데, 우선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먼저 이제 그 바닥의 재질은 어떻게 넣느냐. 바닥 재질을 넣기 위해서는 얘네들 가구들은 없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구 없애고, 자, 마술봉으로 이그 바닥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실 때, 톨레란스 32, 안티알리아스, 컨티규스가 체크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네,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뉴 레이어 마스크, 뉴 레이어 마스크.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 나무 재질을 넣을 건데 얘를 드래그해서 네, 여기다가 집어 넣어줍니다. 들어갔죠? 자, 들어갔는데 이제 타일의 크기가 지금 안 맞으니까 네, Alt 키를 눌러서 복사해서 붙이고요. 그다음에 Ctrl E 눌러서 병합을 합니다. 그리고 Ctrl T 다시 눌러서 스케일을 좀 줄여주고요. 네, 그리고 엔터 Alt 키 눌러서 끝에 Ctrl E. 자, 이렇게 해놓고 Ctrl T. 네, 이렇게 하고 엔터. 그 다음에 Alt키 눌러서 계속 연속 복사.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복사. 여기 해서 이제 복사를 해서 다 채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측에 있는 레이어에서 쉬프트 키 누르고, 네, 이만큼을 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 E. 네, 컨트롤 E 하면은 합쳐지죠? 자, 그런 다음에, 네, 여기 이 마스크가 씌워진 이 부분 있죠? 자, 여기서 이 마스크 부분을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얘를 클릭해요. 네, 그 다음에 이 지금 현재 이 타일, 네, 이 현재 이 우드 플로어를 선택한 다음에 마스크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딱 들어갔죠. 네,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네, 재질을 넣을 수 있는데 여기도 이런 방식으로 재질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평면을 이제 재질들을 입혀 나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터치를 한번 해볼게요. 리터치 방법은 일단은 그 지금 이 얘네들
얘네들의 원본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원본은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 리터치를 할 겁니다. 그 위에. 그래서 뉴 레이어를 만들고 이 레이어에서 다른 부분에 색이 안 칠해지도록 마스크를 다시 씌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우드 플로어 같은 경우는 역시 컨트롤 키 누르고 밑에 있는 이 마스크를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하고 여기다가 마스크를 씌워주는 거죠. 자,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브러쉬를 칠해보면 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잘못했죠? 여기서 뭘 했냐면 지금 뭐가 선택돼 있죠? 마스크가 선택돼 있어요. 마스크가 아니고 이미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요거 두 개의 차이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서 이미지에서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해볼게요. 자, 어때요? 색깔 칠해지죠? 근데 이제 바깥에는 색깔이 안 칠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좀 알아봤는데, 여기서 이제 블랙으로 제가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블랙으로 색깔을 바꾸고, 오퍼시티를 조금만 놔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살짝살짝, 일단 기본적으로 벽 쪽을 중심으로 눌러줍니다. 여기도, 그러면 이제 약간 벽 같은 느낌이 나겠죠? 이때도 Shift 키 눌러서 움직이시면 직선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요. 네, 일단 기본적인 건 됐지만 이제 가구가 있죠, 우리. 그래서 가구를 올려놓고 보면 자, 지금 가구도 위에 있는 흰색 라인 있잖아요. 이 흰색 라인을 멀티플라이로 바꿔주면 이렇게 보여요. 라인. 지금 우리가 가져올 때 라인의 두께를 2픽셀 이렇게 해서 좀 두껍게 가져왔더니 좀 보기 그렇게 썩 좋진 않네요. 자, 이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다시 아까 양감 있는 데 가서 브러쉬로 다시 그림자 작업을 한번 더 해주는 게 좋겠죠. 이 가구들 밑에 사이즈를 다시 키워서 이렇게 가구 밑으로 양감들을 좀씩 더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네, 아무래도 빛이 이쪽에서 오니까 여기는 어둠이 지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좀 어둠이 이쪽으로 지는 게 낫겠죠? 이런 식으로 가구 밑으로도 이렇게 리터치를 좀 진행을 해주면 좀더 자연스럽겠죠. 근데 뭐 이제 좀 하다가 잘못되면 지우개로 다시 소프트여야겠죠? 여기도 조금씩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물론 뭐 지우개도 이제 오퍼시티 값을 조절해서 약하게 지우도록 해야겠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반대로 양감이 아니라 이제 조금 밝은 그 톤을 입히고 싶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럼 밝은 톤을 입히고 싶으면 역시 똑같이 뉴 레이어를 만드시고요. 뉴 레이어 만들고 컨트롤 키 눌러서 영역차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씌워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해주냐면 흰색으로 해주시고 여기에서 스크린 기능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오버레이나 이제 브러쉬 해서 브러쉬로 바꾼 다음에 실하면 이제 빛이 들어오는 쪽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도
이런 식으로 여기가 더 밝겠죠? 자, 여기도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것 같이 여기도 네, 아마 이렇게 빛이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해주고 만약에 이제 조명이 있다면 조명 위치에도 그냥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현관에 뭐 조명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네, 뭐 이런 등이 켜져 있다 그러면 등 주변으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키워가면서 해주고 다시 이제 블랙을 선택하고 약간의 디테일들을 이제 주는 거죠. 확대해서 이 조명 위치니까 네, 이렇게 좀더 이제 강조된 그림자를 네,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눌러주면 좀더 빛이 이렇게 오는 걸 강조할 수 있을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빛이 오니까 네, 이쯤에서 네, 이쪽 뒤로 좀더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빛이 이렇게 오니까 이쪽에도 조금 눌러줘도 괜찮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런 의자 같은 것도 이쪽 중심으로 네 이렇게 네, 빛이 이쪽에서 오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살짝 이쪽이 네, 조금 센것 같아요. 약하게 네, 뭐 이런 식으로 리터치를 조금씩 더 이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빛을 생각하면서 네, 저 이런 식으로 조금 네 설명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네, 썩 만족스럽진 않네요. 이런 식으로 네좀 많이 진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체 톤이 좀 진해졌다 생각되면 여기서 이제 오퍼시티 값을 조금 낮추면서 네 이렇게 좀 보정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이 벽을 좀 색깔을 좀 바꿀게요. 네, 좀 보기에 좀 좋지 않네요. 그래서 빨간색 벽을 좀 바꿀 건데 빨간색 벽만 선택하는 방법은 이제 다시 영역으로 가서 맨 밑에 그 바닥과 벽만 있는 영역으로 가서 마술봉으로 빨간색을 클릭하면 되겠죠. 근데 이때 빨간색을 클릭하실 때요 컨티규스를 풀어주시면 네, 그 해당 그 레이어 안에 있는 같은 빨간색을 다 선택해주는 기능이에요. 컨티규스. 체크를 해제해야지 영역, 클릭한 영역 바깥에 있는 것들도 연결 이렇게 돼서 다 선택이 됩니다. 이거는 다시 체크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뉴 레이어 마스크. 네, 그러니까 계속 제가 뉴 레이어 마스크를 하죠. 바로 마스크 해버리면 이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컬러를 제가 이그 레이어에서 한 그레이 좀 짙은 그레이로 이렇게 이 부어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평면도 리터치하는 거좀 해봤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바닥에 놓고 네 불필요한 부분들은 하고 영역을 조금 넓힐게요. 이렇게 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벤트. 네, 조금 더 보완하자면, 지금 보시면, 네, 여기 지금 불긋불긋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데, 이거는 그, 뭐냐면, 가지고 올 때, 요거 있잖아요. 요거. 스케치업에서 가지고 올 때, 벽면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잖아요. 네, 스케치업에서 벽면을 가져올 때, 네, 여기서 벽면을 가져올 때, 우리가 히든 라인을, 예, 했는데, 블랙으로 나왔잖아요. 자. 여기서 저희가 엣지 세팅에서 넘어가고, 이 프로파일은 체크 해주는 게 좋고, 쭉 밑에 가면, 이 뒤에, 예, 뒤쪽으로 가보면, 예, 라인 스트로크는 1이라고 했고요. 자, 여기서 이 fil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section fill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걸 체크를 해제하면 이런 상태로 와요. 그러니까 라인만, 예,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인만 되어 있는 상태를 저장해서, 네, 여기서, export 2D 그래픽으로 보낼 때, 네, 옵션에서 라인을 좀 두껍게 할게요. 원래 이거 우리가 가져갈 때 이렇게 좀 두껍게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네, 월 라인이라고 이름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토샵에서, 네, 다시 불러올게요. 다시 라인을 불러오면, 네, 라인이 아까보다 좀 두껍죠? 원래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라인을 우리가 얇게 해놓고 시작했으면 얘도 얇게 해서 가져왔을 텐데, 지금은 조금 두꺼운 상태로 있기 때문에 얘를 좀 두껍게 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멀티플라이로 바꿔주는 거죠. 자, 멀티플라이로 바꾸면, 네, 위에 굵은 라인이 하나 더 덮이면서 조금 이제 다듬어 줍니다. 이 부분을. 그리고 얘를 꺼두면 돼요. 얘를, 네, 이렇게 꺼주고, 여기 위에 있던, 네, 얘를 하나 복사해서 쭉 밑으로, 네, 이렇게 내려줍니다. 내려주고, 얘는 멀티플라이가 아니고 노멀이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네, 이 면에 이제 붉은색 썼던 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스케치업에서 가져올 때이 면의 색깔을 아예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빨간색이 아니라 이렇게 그레이 톤으로 지정해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긴 하겠죠. 그건 이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평면도를 좀, 네, 마무리를 하는 방법들, 좀, 네, 보기 안 좋았던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는지까지 좀, 네, 알아봤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